뒤 찍찍 두 번씩 뭐 이미 돼 있으신 분들이야 뭐 두 번씩 해도 상관없긴 하다만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 동굴에 새로 왔는데요. 여기서도 역시나 아이템을 털어 가야죠. 연막탄, 동굴이든 뭐 마을이든 간에 터는 게 기본이죠. 터는 게 여기에 임금님 도시락 임금님 도시락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비밀길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서 템을 얻어야겠어요. 법사부터 일단 네, 특정 대통령을 안 좋아한다고요? 왜요? 저는 딱히 집히는 게 없는데 어디에서 그런 게 느껴졌죠? 어스토니시아랑 포가튼이랑 스토리 이어졌나요? 네, 같은 세계관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어진 건 아니고요. 비슷한 부분 같은 게 많습니다. 뭐 지명이라든가 막 그런 거? 아, 쥐를 밟는다고? 아, 오케이. 이해됐음. 그니까 예를 들면은 이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를 한국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한번 이 어스토니시아 스토리에서 나오는 지명과 뭐 지역과 마을과 막 그런 것들이 다 한국이고, 그러니까 배경이 한국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다 나온다고 예를 들어보면은 그 나라 중에서 한 지역, 특정한 지역, 예를 들면 서울 아니면 뭐 부산 뭐 이런 데서 딱 특정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포가튼 사가이기 때문에 포가튼 사가가 어스토의 외전격이고 그 다음 스케일이 훨씬 적어요. 조그매요. 근데 이거는 스케일이 커요. 그러니까 한국과 부산 뭐 그런 곳의 차이 뭐 요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가튼과 어스토는 오케이. 경험치 많이 주네 여긴 또. 자 그리고 여기서 비밀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비밀 통로에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해요. 저건가? 아닌데? 여기 쪽인가? 어디지? 비밀 통로가? 일로 내려가서 아 여깄다 여깄다. 저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올라가서 위쪽에 여기 네 아 얘기도 나오고 막 캐릭터들도 나오긴 해요. 뭐 랜달프 이런 애들도 까메오로 등장도 하고 여기 비밀통로 응? 많이 꼬여있네? 여기서 막혔어.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서 아래로 내려가면 됐다. 여기서 오른쪽 되게 어렵다 찾기. 자 요 아이템이 생명의 씨앗 3개 그리고 행운의 팔찌 1개 요렇게 나오는데 드디어 장신구가 하나 생겼죠? 행운의 팔찌, 경험치 획득량 1.5배 증가인데 지금 랜달프가 레벨이 조금 낮으니까 랜달프한테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애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또 잘 빠질 때쯤 빼주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나가버리고 막 그럼 짜증나죠. 네, 밟고 다니니까 나쁜 놈이라고? 쥐가 이제 농산물 같은 거를 망치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미리 죽여주는 거죠 뭐. 독 걸렸다. 해독약 아마 하나밖에 없을 건데. 그리고 무슨 박쥐가 스킬을 쓰네. 아이어 커터. 아 근데 저거는 속성이 로이드의 반대격 속성이어서 저게 데미지 안 들어오나 보다. 랜달프가 맞으면 아플 것 같은데. 아 예, 템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 슈퍼보드 같은 경우는 파텍 그 거를 많이 뺏겼잖아요. 그대로 갖다 썼잖아요. 근데 손놀이가 그 패러디식으로 캐릭터를 그 딱 그냥 말 그대로 패러디로 쓰는 건 그냥 써도 그냥 그걸 아예 갖다 쓰진 않거든요. 새로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진 않은데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꽤. 그리고 오히려 나라 슈퍼보드 환상서유기 같은 경우는 그 파랜드 택틱스의 효과음을 그대로 갖다 쓴 게 많습니다. 그리고 타 게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게임은 그래도 다 만들기는 하기 때문에 패러디할 때 제외하곤
그리고 또 이제 그 효과음들 있잖아요. 그 때릴 때 나오는 킹오파 캐릭터 효과음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게임상에 킹오파 패러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래서 넣어놓은 거 같고. 독 때문에 뱀을 빨리 잡아야겠구나. 저건 뱀 나오면 뱀 잡아야겠구나. 요거랑 싸우고 나면은 좀 피회복 좀 깔끔하게 해놔야겠다. 너무 두드려 맞았다. 그렇다고 또 사냥을 안 할 수도 없고. 킹오파에선 마이가 최고죠. 에 그죠. 에 그죠. 그 모핑. 로이드가 레벨이 올랐고 랜달프도 레벨이 올라가지고 회복을 해줄 필요가 없어졌네요.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이러면 회복이 필요 없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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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 힘들다 길찾기. 자 주인은 이렇게 구제를 또 해줘야 제맛, 밟아줘야 제맛. 어쨌든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라. 아니 그럴 수가. 그걸로 이런 진지한 토론을 하게 되다니. 그리고 로이드의 그 라이트닝 스크류, 그걸 한번 써보고 싶은데 쓸 기회가 안 나네. 종아리 깨기, 생각만 해도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한다 라고 종아리 깨기라는 스킬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닿는다 이놈. 야 데미지 세다. 71. 그리고 라이트닝 스크류를 써보고 싶었어. 써보자. 새로 배운 스킬. 오, 몇 칸인지 보이지가 않네. 자, 요게 기존 버전에선 없었던 필살기 개념인데 요런게 새로 생겼습니다. 원판에서는 저런 필살기 없었는데 이게 생겼습니다. 계속 리메이크되고 이식되고 하면서. 자, 마무리! 마무리가 안됐네. 자식이 도망가면서 버틴단 말이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봤었던 아이템 청심환 한개 획득. 어쨌든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어디보자. 여기서 잠깐만. 아 공략에 보니까 이게 이 게임이 대신할 게 없으면 빼지를 못하잖아요. 이 PSP판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대신할 장신구가 생기기 전에 이걸 뺄 수 없으니까 신중히 장착시키자 라고 써있네. 이런 젠장. 로이드한테 줄걸 그랬네. 로이드한테 줄걸 그랬네. 여러분들은 혹시 나중에 다시 하시게 되거나 막 그러면은 신경 잘 쓰시길 바랍니다. 스케일 메일 갑옷이 하나 나왔는데요. 방어력이 18이니까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아이템도 챙기고. 대신할 게 없으면 빼지를 못하네. 아까 못 뺐던 것도 이벤트가 아니고 그냥 대신할 게 없어서 못 뺐나보다. 제일 처음에 이게 PSP판이 되면서 새로 생긴 것 같아.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로이드 자식, 쥐는 밟아줘야 제맛. 자 우리 로이드가 레벨이 무려 11이나 되기 때문에 많이 데미지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피라 스톰. 이거 좀 무섭다. 어우 야 범위도. 야 딜 쩐다. 저 법사 빨리 못 잡으면 난리 나는구나. 지금 레벨 올라가지고 피 다 찬지 얼마 됐다고 내 피가 이렇게 됐어. 법사를 빨리 죽여야겠다. 에 이거 PSP판 맞아요. 에 PC 아니에요. PC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기능 중에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말했었는데 이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라고 한 게임이 진짜 국산 게임계의 한 획을 그은 초거대 명작이 맞긴 한데 좀 우려먹기를 많이 했어요. 이 회사가, 이 손놀이라고 하는 회사가 무려 8번인가를 우려먹었거든요. 막 리메이크도 하고 휴대용 게임기로도 리메이크하고 그 다음에 이식도 하고 뭐 윈도우판으로도 만들고 여기 아닌데? 출구로 와버렸네. 윈도우판으로도 만들고 그리고 뭐 PSP로도 만들고 그냥 계속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려 8번이나 했는데. 여기가 스케일 메일이었지. 나 체인 메일을 못 찾았는데 어디서 왔지? 폰으로도 하고 모바일 게임으로도 하고 계속 했는데
그런 거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면 할수록 뒤에 나온 거면 뒤에 나온 걸수록 점점 그래픽이랑 추가된 기능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PSP판 같은 경우가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다행이다. 잡을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기존에 없었던 막 필살기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게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여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실라거든 요렇게 PSP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한 가지도 안 했어요. 보자, 약초를 쓰고 렌달프도 약초를 쓰고 아니 왜 잠깐만 지도랑 왜 다르지? 분명 여기에 스케일 메일 아래쪽에 체인 메일이 있다고 써있는데 여기 어디 숨어있나? 이런데 안 보이는데 이렇게 숨어있나? 체인 메일이 어딨어? 그리고 저쪽에 숨어있는 길도 있다고 하고 네, PSP 화면 앞으로 가고 아,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건 좀 그 PSP 소프트를 ISO로 떠가지고 그걸 이제 에뮬을 통해서 컴퓨터로 띄우는 막 그런 거예요. 일단 잠깐 여기 좀 봐야겠다, 어딘지. 헉, 분명 입구가 뚫려있는데 안 나가진다! 프로그램 버그인가? 아, 이벤트가 있구나. 헐, 미치겠네! 이봐, 로이드! 여기서 버그 나면 어쩌자는 거야?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요? 내가 안 그랬단 말입니다. 아파. 뭐야? 도와주셈. 뭐라고? 아, 도와줘요. 뭐야 저건? 소세지 같은 게 이상한 말을 하네. 그 귀엽다. 요정인가 본데. 위험한 몬스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도와주죠. 인간들은 역시 외모에 약하군. 마음대로 해. 도와줘요. 와레즈 요정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와레즈 요정. 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와레즈 왕국의 요정 왕자라고 해요. 헉, 모든 아이템을 공짜로 준다는 전설의 와레즈 요정. 옷, 행운이네 로이드. 우린 봉 잡았어. 정말입니까? 렌달프 씨, 그런 곳이 있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행운은 따라오지 않아요. 선택은 자유랍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 선택지에 따라서 이게 아마 다를 건데 일단 세이브하고 둘 다 해보자. 믿는다를 한번 해보자. 열라 좋은 칼, 열라 좋은 도끼. 헉, 진짜네. 이런 최강 레어 아이템을 주다니. 오, 혹시 카이나는 지팡이도 있어? 물론 있지요. 그건 요즘 단속이 심해서 좀 힘들지만 오케이 해볼게요. 그런데 왜 이 아이템은 아이템 창은 안 뜨고 글씨만 뜨는 거지? 와레즈에서 구한 물건은 모두 알맹이만 있지 정품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두 거기서 꼼짝 마라. 헉, 걸렸다. 모두 도망쳐요. 뭐야 이게. 윽, 몸이 말을 안 들어. 헉, 왜 그러지? 흐흐, 드디어 잡았다 이놈들. 플라잉 디스크 펀치. 입 꽉 다물어. PC도 아닌데 너무하는 거 아니오? 한 번만 봐주시오. 기사답게 대가는 치르겠소. 맞다고, 우린 죄가 없어. 빨리 풀어줘. 국내 여건상 와레즈를 한 번이라도 안 쓴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 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겠다니 한번 봐주겠다. 땀 흘려서 얻은 아이템일수록 경험치와 레벨을 많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자, 풀어줄 테니 한 명씩 와라. 이 주문은 푸는 과정이 좀 아프다. 참아라. 입 꽉 다물어. 아, 때려서 푸네. 이 손놀이 특유의 와레즈와 불법 복제 이런 것들을 겁나 싫어한다는 게 항상 나오죠, 게임에. 찌찌 약하긴. 이거 실제로도 아마 HP가 달았던 것 같은데, 이거. 쳇, 봐준다면 할 건 다 하잖아. HP가 70% 깎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고요. 로드에서 여기서 이제 안 믿는다로 보겠습니다. 안 믿는다. 대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니고 설령 공짜로 얻은 행운이 있더라도 땀 흘려 고생해서 찾은 아이템이 더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것이오. 에디트나 공략집을 보고하는 것은 진정한 게이머가 아니란 말이오. 맞다, 맞아. 잠시 우리가 착각한 것 같아. 이봐, 소세지 요정. 용무 끝났으니 가던 길 가보라고. 이놈들 안 통하네. 흐흐, 주는 떡도 못 받아먹는군. 할 수 없지. 이런 기회도 한 번뿐이다. 와레즈 왕국에는 카이난 지팡이도 널려있다.
자, 어떠냐? 마리즈를 믿는다면 내일까지 받아주마. 카카이나 지팡이까지? 당연하지. 최신작 패키지 로망까지 다 있. 증거 확보, 캡처 완료, 마리즈 요정 응징한다. 거기서. 앗, 걸렸다. 튀자. 어딜? 여기선 똑같네. 입 꽉 다물어.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소. 두 분들 정말 용감한 분들이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게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구해야 하는 주인공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남자라면 정품 아이템이지. 오랜만에 제대로 된 게이머를 만나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죠. 그리고 이건 정품 게이머로서 한층 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준 것에 대한 경험치입니다. 좋은 게임 되십시오. 경험치 500 획득, 로이드, 랜달프, 레벨업. 레벨업을 시켜주네. 근데 난 아이템을 얻으러 왔는데 왜 레벨업을 시켜주지? 휴, 큰일 날 뻔했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카이나의 지팡이 얘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갈 뻔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가던 길을 가자고. 라고 합니다. 난 템어 들어왔는데 잠깐만. 그렇다는 건 내 템은 어디 있는 거야? 난 분명 체인메일 얻으러 왔는데 여기로 못 나왔는데. 나가지네 이젠. 빨리 레젤. 아, 이럴 수가. 다시 못 들어가. 로드. 이 안에 아이템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막 더블 엑스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랜달프의 도끼 막 이런 거 얻어야 돼가지고 조금 더 뒤지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시는 게임은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라고 하는 게임 되겠습니다. 더블 엑스, 이게 바로 랜달프의 도끼죠. 16, 지금 끼던 것보다 3 높네. 3 도끼를 얻었고. 체인메일 어디있는겨? 찍찍이 복수요? 아, 레벨이 올라가지 또 MP가 찼네. 아이구야. 호랑이. 이 손놀이 게임에서는 가만 보면 호랑이 꼭 나와. 46. 와, 딜 세다. 호랑이부터 잡아야겠다. 이 시베리아 허스키들은 약한데 호랑이가 세네. 자, 현재 300분 정도 보고 계신데 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오른쪽 아래 있는 엄지손가락 척 버튼 누르신다고 뭐 써야 되거나 아니면은 뭘 내야 되거나 돈이 들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누르면 끝나기 때문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엄지손가락 좋아요 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딴따란따라란. 아예 쇄골 캠방 같은 거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가 이제 출근대. 더블 엑스를 얻었으니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공략에는 체인메일이 있다고 써있는데 체인메일이 없어. 뭐야? 왜지? 아, 비밀 통로에 체인메일이 있다고? 아, 비밀 통로. 오케이, 알았다. 여기서 올라와서. 아유, 아유, 미안해. 아유, 밟을 생각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주식기야. 자, 여기에 비밀 통로가 있다 합니다. 역시 RPG 게이머라면은 숨은 길 이런 것들 다 뒤져야죠. 뱀. 뱀이 짜증나는 뱀. 뱀 죽여. 그리고 12레벨이 됐으니까 스킬이 새로 생겼나 좀 볼까? 얘는 일단 똑같고요. 아, 종아리 깨기. 이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마 스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야, 씨. 연출 봐. 다리를 묶어버리네. 아, 연출이, 아, 끝내주네. 잔인하네.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 독에 걸렸습니다. 독. 종아리 관절이 그냥 부셔버렸네. 박살내버렸어. 짠. 자, 여기서 나가면 이제 또 마을을 쓸 수 있으니까 라이트닝 스크류 같은 거 그냥 써버리고 여긴 이제 보스전도 없고 출구가 있으니까 막 MP를 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 꼬셔진 뱀? 뱀한테 다리가 있나 모르겠네. 뱀의 어디를 부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뱀 잡고. 딴딴딴. 한 번 더. 딴딴. 아, 이 연출 좋다. 예, 원판에 없었던 연출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 31. 20. 독 데미지가 제일 아파요, 보니까. 22. 26.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벽 쪽에 숨은 비밀길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네요. 이 비밀길로 쭉 내려와서 내려온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면 이렇게 체인메일이 숨어있다고 해요. 이게 또 이제 비밀 아이템. 22짜리네. 엄청 높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랜달프한테 주면 되고. 이게 있었으면 훨씬 더 쉽게 사냥을 했을 텐데 이제서야 얻었네. 자, 어쨌든 이렇게 비밀 아이템까지 다 얻었으니까 밖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노가다를 강제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빵빵하게 잘한 것 같은 느낌이. 찌버텍 PC버전부터 잘 만들 것이에요. 아, 근데 PC버전은 진짜 오래전에 나온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1994년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93년에 92년 막 그럴 때부터 개발했을 거고, 엄청 오래전 거라 아무래도 또 기술력의 한계, 그 다음에 용량의 한계, 특히 뭐 예전 그 도스판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예전 도스 게임은 진짜 막 대단한 게임이어도 용량이 보면은 막 2메가, 3메가 그런 게임들이 많았잖아요.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용량이 되게 작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 PC로 그 윈도우를 리메이크 할 때, 아, 그때 잘 만들 것이지. 그렇다면 인정. 그건 맞는 말. 자,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렌자스라고 대마법사가 있는 마을에 가게 됩니다. 근데 입구를 두 마리나 지키고 있네. 갈 수 있을... 오케이, 좋아. 렌자스 마을, 이렇게 새로운 마을에 왔는데요. 여기는 이벤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만요, 지도가 엄청 크네. 장님 청년, 전 지금은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수술 결과 좋아서 곧 볼 수 있다는군요. 마음이 들떠요. 오늘따라 연인들의 속삭임이 너무 좋게 들리네요. 수술을 앞두고 있구나. 아유, 저런. 네, 사실 도스판에서도 용량 컸어요. 그 당시 게임치고는. 조이드, 우린 너무 힘겹게 만났어요. 그런데다가 부모님 반대까지 겹쳤다고요? 흔한 일이라고요? 막상 닥쳐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건 뭐 제작자의 메시지인가? 놀래느. 아, 조이드, 놀래느. 로이드와 일래느를 약간 바꾼 거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어쨌든 뭐 저런 이벤트가 있고요. 넌 누구니, 넌? 캐롤라인, 당신도 짝을 찾으러 오셨나요? 미안하지만 전 킹카를. 세컨드로라도 괜찮으시다면 1촌 신청부터 하세요. 호호호. 와, 1촌 신청. 와, 아까 말했지만 이 게임이 2000년대 초반쯤에 나왔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원추 막 이런 대사도 나오고 1촌 신청 막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오래된 유머네요. 빈방 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저희 여관은 이 라테인 제국 내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만큼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청결함과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국 내 어느 여관과 비교되지 않는답니다. 자그만치 백합 4개짜리입니다. 아, 4성이라고? 멋진 추억을 남게 될 것입니다. 숙박비는 300겔더입니다. 어때요? 굉장히 싸죠? 야, 300겔더 미쳤어. 여기서 일단 세이브하고 X. 하나 놓치시는군요. 손님이 나중에 저희 여관에서 묵으신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틀림없이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런 멋진 여관에서 묵지 않았을까 하고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 300겔더 너무 비싼데. 근데 또 앉아 할 수도 없고. 300겔더 너무 비싸. 개비싸. 근데 포션보단 싸니까 일단.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다른 여관과 다를 것이 없잖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저희 여관은 분명 제국 최고입니다. 쳇! 라고 하는데, 아이, 돈 너무 아까운데? 아이템은 없고요. 나갑시다. 딴딴딴딴딴. 렌자스 마을, 큰 마을, 약간 자리건드 마을 같은. 그리고 이 마을에 사시는 레자일님께서는 8연자 중에 한 분이다. 나이 30대 대마법사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니냐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죠. 이제 여기가 술집이고, 술집엔 역시 언제나 이벤트가 있기 마련이죠. 바니걸! 웨이트리스 나탈리. 일러스트 없다는 게 참 흠입니다. 스토커! 오, 나탈리! 저 귀여운 토끼기! 커피색 3호 망사 스타킹! 내 사랑 나타! 거 좀 비키죠, 안 보이잖소! 넌 누구니? 기타리스트! 사인은 못해드려요. 요런 깨알 대사 이벤트 막 그런 게 있어요. 손놀이 특유의. 넌 뭐니? 아, 취한다. 더 이상 못 먹겠어. 잠깐만.
말을 걸면은 진짜로 술 먹던 걸 멈춘다고 하는데 이것도 서브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하네. 즐겁게 놀다 가세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또 게임이 끝나면 서브 이벤트 성취율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 중에 또 하나인데 이게 술을 계속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이거를 말을 걸면은 더 이상 못 먹겠다 말하고 진짜로 더 이상 안 마신다고 해요. 나갔다 들어오면 리셋이고 별로 쓸데없는 이벤트입니다. 자, 아무튼간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에 왔으니까 마을을 뒤져야죠. 자, 우선은 여기 이 집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네, 3호 커피색 망사 스타킹이라니. 300갤더 템은 다 털어줘야 제맛. 그리고 더 이상의 뭐 아이템은 없네. 자, 레자일의 저택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딴딴따란 렌자스 마을의 아, 저 가위손. 이게 또 다크사이드 스토리에서 나오는 가위손. 가위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다친다고요. 참 아름다운 정원이군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란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인 어른의 취향이죠 라고 하는데, 저 캐릭터가 실제로 다크사이드 스토리라고 하는 손놀이 게임의 다른 게임에서도 나옵니다. 실례합니다. 레자일님을 뵈러 왔는데 지금 집에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누구라고 전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전에 일레나 씨를 도와준 적이 있는 로이드라고 합니다. 로이드님? 방금 로이드님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 로이드 폰 로이엔탈입니다. 로이드님의 얘기라면 많이 들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드디어 만났네. 간달프. 아, 무기점이요? 무기점은 근데 잠깐만요. 무기점이 없어요, 이 마을이. 아닌가? 지도상에는 일단 없네요. 레자일 주인님,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귀한 손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팔미라의 기사 로이드 폰 로이엔탈이라고 합니다. 오, 로이엔탈경. 경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로이드라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행상인인 드워프 랜달프님?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내가 알고 있는 레자일이라면 대현자 레자일인가? 허허, 어울리지 않는 호칭을 들으니 이상하군요. 별로 대단치도 않은 저를 자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라니, 그 말은 철없는 제 증손녀를 구해주신 두 분에게 제가 해야 될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오늘은 여기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사례도 해드리죠. 제가 일레네 양을 구한 것은 대가를 바래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는 하나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보라, 제게 무엇을 듣고 싶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천천히 식사나 하시면서 푹 쉬고 내일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이보게 집사, 손님이 쉴 방을 마련해드리게. 로이드님, 레날프님, 따라오십시오. 쉬실 방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난 지금 식사가 더 급하니 나에게는 식당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로이드님께 방을 안내해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자게 됩니다. 우리 주인공 일행들. 그죠? 이게 또 오래된 게임이니까 어쩔 수 없죠. 원작은 무려 지금부터 24년 전이니까 별 수 없죠. 이 방에서 푹 쉬시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만. 네, 감사합니다. 밤중 자고 있죠 지금. 눈 뜨고 자고 있네. 누구요?